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빠진출 명보시고요. 폭포가 차가울 수 있으니까 저도 같이 걸면 되지만 방비할게요. 응수 없어? 차 내놔 물어보고 묶어놓자. 조금 돌리고요. 차가 그리스가 응수하라고 하고 묶어놓고 둬도 되고 쳐도 되는데 그냥 묶어놓고 둘게요. 기마 진출해주고 나중에 2포를 이쪽 넘겨도 되니까 병 달라고 하면서 이쪽 방비를 해주고 먹고 넘겨도 되긴 되는데 그냥 일단은 묶어놓고 두는 방향으로 가보죠. 때리면 장군이가 먹겠죠. 그때 마가 뜨면서 병 달라고 하고 마장에 포 때릴 수도 있으니까 나갑시다. 뇌나 물어보고 다음에 마장에 포 먹자. 얌얌 차가 올라오더라도 마장이거든요. 이 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장을 못 막으니까 그냥 이 병은 좀 줘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면 여기도 죽고 대구 기울 것 같습니다. 21순데 이미 그냥 대구 이긴 것 같습니다. 서장군 마가 때리면서 차 흘리고 이러면 차가 죽잖아요. 포를 안 먹지. 차를 먹지. 포 먹으러 가 있는데 차를 먹었네. 먹으면서 이 포도 또 죽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포를 살리려면 이렇게 넘겨야 될것 같은데. 뭐 여기든지. 마도 먹자, 다 먹자. 없는 살림을 일단 다 먹읍시다. 많은 살림이 돼버렸다. 마가 상병 막으면서 병 내놔. 수습이 안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점수를 손실보셔가지고. 먹고. 포를 넘겨봅시다. 일단 포를 넘겨고요. 마 빠지면 안 됩니다. 차가 죽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면 되고요. 그거 말고는 치진 않겠죠. 아, 이거 먹고 장군에 차 떨어지네? 먹으면 상장, 이야. 잘 보셨다. 열어도 때리면서 장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변으로 열게요. 이렇게 둡시다. 마 계속 노리고. 이렇게 당겨놓으면 차가 요렇게 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변으로 이렇게 장군 자체를 못 부리게끔 하고. 그 다음에 뭐 살을 좀 바꿔두면 되겠죠. 큰 수로 안 보이고요. 포링해 주고 내가 먼저 잡자. 못 열게끔 일단 자리 잡아주고. 아이고 그냥 기권해버리신다. 둘게 없으셨나 보네. 이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기마대 월암마대 마진출 양마진출하고 찾기를 한번 열고 돌 수도 있겠네. 열고 둬버릴까? 찾기를 안 되셨는데 지마찾기 열고 둘게요. 오늘 2포를 면포로 써가지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걸렸으니까 일단 중앙병을 열어가지고 항상 중앙병은 귀상을 누를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게 정수고요. 반대로 쓰는 거는 정수는 아닙니다. 변칙인 거죠. 변칙. 상에 타켓 뜬 자리를 쓰는 거는 변칙입니다. 마진출. 세 번째나 이렇게 들어선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들어선다는 거니까 먼저 올려놔야 되겠죠. 아니면 차가 진출하든가 그렇게 좀 둬야 됩니다. 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둘수 있는 거죠.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냥 올려서 둘게요. 이 차가 나가서 둘 수도 있는데. 그리고 포를 먼저 넘겨서 상을 먼저 한번 겨냥을 하고 상이 아마 뒤로 가든가 조를 당기든가 또 이것도 당겨 올게요. 이 병도 당겨 오고 변형을 두셨으니까 여기 포가 없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또둘 수가 있는 거죠. 원안을 갖추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지켜주면서 원안 갖춰주고 그래야지 이병도 또 띄울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상을 이렇게 치고 먹으면 차가 말을 때리니까 이거는 이제 장구 치고 돈다는 얘기죠. 치고 뭐 장구 치고 돈다는 건데 뭐공 내려서 수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큰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장구수로 한번 방패를 하면 되니까 상으로 치고 먹으면 그냥 장군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여기 내려와가지고 상머리 누르겠다 이렇게 난데 요렇게 맞자 그냥 살을 나는 사올려가지고 포를 하포로 넘겨서 5분할 좀 시도할게요. 이렇게 넘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든가 일단 뭐 천천히 코스니까 천천히 천천히 돌면 되겠습니다. 차가 요 차가 좀 올라서가지고 삼들도 좀 잡으면서 세 번째 라인 잡아가지고
이 차도 좀 쫓으면서 농포를 좀 하고 그렇게 좀더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가라고 하자. 뭐 들어서는지 합조라는지 일단 물어보고. 변으로 가셨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올라갑시다. 돌려니 상으로 치는 타겟도 없애놓고 차를 걸었는데요. 상이 그냥 나가가지고 더 볼게요. 공격 기물이 좀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또 올려주고요. 올리고 올리고 가자. 절벽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점수 교환이 하나도 안 됐네요. 수비는 다 됐고. 이러면 초에서 깝깝하죠. 아, 대차, 뭐, 대차합니다. 대차 하지 말까? 대차가 좋아 보이는데. 하죠. 하나를 합시다. 하나를 일단 하고. 차가 좀 올라설게요.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슴 잡거나 해가지고 좀 공격을 감행해 보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코 넘어오고요. 이쪽 와가지고 이 차가 좀 좋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 차를 좀 쫓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걸 한대 때려버릴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하나 칠게요. 그냥 약화시켜 놓자. 이 3병이 있으니까 때리고 넣어볼게요. 올라갑시다. 먼저 못 당기게. 당기면은 요렇게 당겨서 차를 걸면 되죠. 지금은 요렇게 당기면 상으로 양도 치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되고. 도망가셨고. 포로 이렇게 넘겨보죠. 차를 엉거리 진행하면서. 여기 3병에 힘을 실으려고 지금은 이렇게 둔 겁니다. 이러면은 마가 떠서 면포 진행해보죠. 상길 막혔으니까. 상대 면포부터. 포네나 한번 물어보고 일단. 궁금하니까. 아, 저렇게, 아, 이렇게 주시나요? 포가 뭐 여길 또 때리겠다 이런 게좀 있네. 마가 뜹시다. 마가 떠서 상대 포또 걸어볼까요? 이렇게 둬보죠. 이렇게 둘수 있겠네. 포 달라고 하고. 포가 걸렸으니까 응수를 하시겠죠. 여기 와서 말을 걸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졸 밀어서 이포또 달라고 하죠. 지금은 마가 이 여기를 때리면서 차를 거는 것도 둘 수가 있네요. 밀 수도 있고. 둘수 있는 게 맞네. 밀면은 그냥 포가 말을 칠 수도 있겠다. 이마 걸면서 그냥 여기 먼저 먹을게요. 먹으면 차가 걸리니까 여기를 먼저 먹읍시다. 그냥 안 되겠다. 이게 밀면은 그냥 무시하고 명포 죽이고 포가 여기 때릴 수도 있겠네요. 약만 먹겠다고. 그냥 먹자. 차 걸면서. 이러면 가죠. 아까 상으로 이게 친 게, 이게 좋은 수가 돼버렸죠, 이러면. 가자, 올라가자, 포대나. 너 집에 가거라. 해놓고. 올라갑시다. 꼬마들 올라가죠. 요거 당기는 것도 괜찮겠다. 미는 것보다 찾기를 확보하면서 당기죠. 밀고 올라갈까? 아이, 가보자. 그냥 가보자. 쭉쭉 가보자. 깡패로 만들어 봅시다. 쭉쭉 올라가보자. 뭐, 얘를 달라고 하는데, 뭐, 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올려서 두고요. 얘를 달라고 하니까 뭐가 있나? 아니다, 그냥 차가 올라설게요. 차가 올라가서 수비를 합시다. 그래야지 차를 좀발 빠르게 좀더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리는 것보다 이 차가 올라갈게요. 차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반대로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합병해 놓고 차가 올라갔을 때 시키고 이제는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상으로 하나 희생을 했는 게 좋은 수가 됐고요. 자체를 이제 못 때리게 여기부터 올라갈게요. 가자. 올라간다 이제. 깡패님들 가신다. 제가 또 수비도 다 되어 있는 형태라 가지고 초에서 캄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화. 이거 올리면 왠지 상으로 때리나? 이거는 뭐큰 수가 없고 이게 일단 올리면 어떻게 돼? 상으로 그냥 친다는 건가? 아 일단 갑시다. 뭐 모르겠다. 네, 나 물어보고 마달라고 물어봅시다. 없는 사람이네. 상으로 치면 먹으면서 또 양방 걸리니까 일단 올라가 봅시다. 뭘 두더라도 이득이죠. 마가 여기 와서 대를 한다는 건가? 마대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거. 그냥 이거 상대를 가지고, 마 빠지면은 상대를 가지고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마가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열어버립니다. 마가 못 뜨죠, 차 떨어지니까. 가려면 여기 가야 될것 같거든요. 차를 이거 잡아볼까? 계속 밀어 올려가지고. 차 저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좁아가지고. 이거 먹지 말고 계속 한번 올라가 볼까요? 궁금한데. 아, 먹었다. 아, 먹지 말지. 아, 좀 뭔가 좀 억울한데, 먹으니까. 먹고. 아, 그냥 좀 억울하네. 이 상보다 이 병의 가치가 훨씬 더큰것 같은데. 아, 이거 아깝다. 한 6시 반까지 2시간 정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주시나? 이말안 먹기도 좀 아깝다, 사실. 일단 먹고 생각하지. 만대 안 먹기도 좀 그러네. 찾기 확보해야죠. 상도 나가죠, 이제.
마가 나가도 될것 같고요. 마가 나가가지고 면포기 정하는 수도 괜찮아 보이고, 상이 뜨는 것도 좋아 보이고, 상장도 괜찮으니까. 일단 상이 나갑시다. 공격 가자. 아니면 병을 밀고 올라가도 좋고. 뭘 뜯어도 좋죠. 일단은 올라가. 긴상 뜨는 것도 둘수 있으니까 나중에. 올려놓고, 나중에 긴상 떠가지고, 포를 겨냥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 눈치채셨나? 지금 마가 요런 자리 떠놓으면 좋은데, 이 산길이라가지고, 그게 좀 기분이 불쾌하네. 포를 상대 공라인에 배치해볼까? 이 포를 뒤로 넘겠다, 이런 얘기죠? 공라인에 좀 배치를 하고, 상위 어차피 뜨면 이제 포를 뒤로 넘기니까, 지금 별로 같고요. 일단 뭐 여기도 올라가자. 뭐 야금야금 다 올라가 보자. 천천히 슬로우하게. 오, 그렇죠. 뭐 이렇게 달라고 할수 있는데, 막아 떠가지고 상대 포를 먼저 겨냥을 하고, 이사 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가고, 포가 걸렸으니까 응수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눌러놓죠. 심대 볼게요. 그리고 이 좌측마도 좀 나가봐야 되겠다. 오, 이거는 이제 여기 뒤로 와가지고 양빵을 걸겠다, 그런 얘기인가? 어차피 근데 상위병을 지켜줘가지고 큰 수는 없는데요. 또 포를 넘겨봅시다. 포를 넘겨보고. 뭐, 상위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마가 걸렸으니까 마가 나가도록 할게요. 마가 요렇게 나가고. 뭐, 상위 때문에 지금 장군 없으니까. 상을 걸었네요. 긴 상은 지금 뭐 차가 있으니까 뭔데 좀 먹어보니까 안될것 같고. 상대가 이제 상을 걸었는데 상 빠지면 여길 못 먹는데 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장군으로 먹어볼까요? 에이, 먹어보자. 한대 쳐보자. 궁금하니까. 포장을 불렀을 때 먹으면 차가 포치고 회통이니까 살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장군으로 불러주고요. 이제 먹으면 집니다. 먹으면 차가 포치면서 지거든요, 장기가. 살을 이거밖에 없죠. 이거 올리는 수, 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먹으면 집니다. 먹으면 지죠. 옆으로 가는 것도 지고 포쳐버리니까. 올리는 수 하죠. 올리는 수. 근데 이 포가 이게 살을 일단 때릴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먹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상이 빠지시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일단 먹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포 넘기면은 외통수 나올 것 같은데. 포를 넘기면 다음에 차가 포자리 가면서 장구 부르면 사받을 수밖에 없을 때 외통이거든요. 이게 포를 이렇게 받고요. 이 상을 빼신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 장군이 먼저죠. 살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가 사태리고 외통이 나옵니다. 포를 거는 건데 이 장군 있죠, 이 장군. 이 마명 맞고 있어가지고 살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차가 사치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여기서 이제 상으로 병을 하나 치가지고 약화를 좀 시켜놓은 게좀 좋은 수가 된것 같습니다. 때렸을 때 먹고 이제 올라가니까 좀 가벼워진 것 같네요. 저는. 병들 밀고 올라가죠. 뭐, 마루 중앙상을 때릴 수도 있죠. 마루 중앙상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때리고. 먹으면서 말을 걸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먼저 말을 걸고 두니까, 다시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고, 이런 진행이 될것 같아서. 그닥 큰 이득은 없습니다. 교환이라가지고. 힘을 교환, 힘을 교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